처음에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3분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제 목사 강의하는 거 보니까 2분법을 마치 성경적으로 막 풀어요. 왜냐하면 이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영혼 몸할 때 영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받은 상급을 영이라고도 해요. 구약 시대에 또 영할 때는 영이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영혼하고 몸으로 쓰임 받을 것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 구절에는 신약에도 몇 구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 몸 3분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목사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구원은 이겁니다. 영이 거듭나서 혼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의 구속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몸이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 그건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래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혼, 몸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하면 영혼이 거듭나거나 영혼이 잘 되거나 그래요. 항상 영혼이 같이 다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서 어떤 칼부터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혼과 영 그래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갈라요.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 영적 수술을 받았을 때. 그래서 몸의 죄가 혼에게 전가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갈라졌기 때문에. 이게 옛 남편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몸하고는. 예, 새 남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혼이. 그런데 혼이 계속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늠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교제가 회복돼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여러분 정확히 아시면 되고 칭의는 뭐냐면 갈보리에 설리신 그 첫 번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을. 사실은 불길한데 육신을 입고 있는데 불길한 육신을 입고 있는데도 어렵다고 선포해 주세요. 이게 칭의예요. 어렵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중생 뭐냐면 회심 그러잖아요. 중생도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보셨어? 제가 어떤 선생님을 아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요. 아이들하고 학교 아이들 오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은 밝고 선하고 착하고 환하대요. 아니면 아닐수록 이상한 아이예요. 네, 저기 무슨 예? 무당인 비슷한 이런 쪽에 연관된 사람의 아이들은 거칠어요. 막 그냥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아이들, 그런 아이일수록. 선한 양심이란 뭐냐면 거듭나야만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전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죽은 영이 살아나야만 선한 양심을 가져서 진짜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뭡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정욕적인 사랑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적인 사랑이에요. 로메오와 줄리엣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이죠. 죽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름다운 사랑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인간은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선한 양심은 구원받아야 선한 양심.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칭의도 하나님 하시죠. 근데 성화는 좀 달라요. 성화는 캐릭터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A라는 캐릭터에서 B라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데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길 때 여러분의 육신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화되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내가 육신을 못 박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죽은 것으로. 그러면 성화되는 거예요. 입양 오늘 배우잖아요. 이건 치유예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치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법적인 치유가 바뀌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바뀌고. 그래서 오늘 치유는 입양은 치유가 바뀌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아시죠? 성화만 좀 다르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아십니다. 언제 아십니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양되고 성화도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고 칭의하고. 이런 것이 성경적 구원과는 관련된 용어의 정의예요. 이걸 모르고 이제 마태복음 행위 얘기 시작하고 뭐 방언하고 이래버리면 성경적 진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자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 입양의 의미예요. 이게 입양의 의미.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입양의 의미를 공부합니다. 너희는 자 한번 보십시오.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입양되는 게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양자 되는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어요. 아브라 말이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구약에서는 유대인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족보가 아브라함에까지 올라가요. 이제 영적인 족보가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영접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기 있죠. 에베소서 2장 12절 이거 제가 제일 잘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아브라함에까지 여러분 영적인 조상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 12절 지붕 위에 비맞은 참새 같은 꼴이에요. 그때에 에베소서 2장 12절 구원받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네. 이 상태가 예. 비염은 한번 보세요. 비 맞고 쪼록쪼록 떨고 있는 참새 보이는 새 보이면 여러분 아 저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랑자예요. 유랑자고 도피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찔림을 주세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갈보리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해서 각종 사고, 상황을 다 일으켜주세요. 도망가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제처럼 전도지 한 장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 사람이 이제 듣는 거예요. 그것을 아 그랬구나. 그전에는 비맞은 참새와 같은 신세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구원이 예정된 게 아니라 입양이 예정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예정은 여기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 예정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디 가는가? 예정 안 돼요. 구원은 아무도 너는 구원 받으라 하고 하나님 예정해 두고 너는 지옥에 가라고 예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찬위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는 거예요. 이거 잘 몰라버려서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뭐 할 말은 많지만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인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짜고 치는 고소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심판해요 죄인을?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 놓고 만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예정이 입양이 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입양은 두 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지붕에 비맞은 참새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입양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간과 동시에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 언제 그게 상속됩니까? 이때 다스릴 거예요. 이때 다스리죠. 천년왕국이 끝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영혼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우주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잘 몰라요. 아무리 이 얘기해 줘도 예,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의 속도로 움직인다니까요. 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우리 은하수에 있다가 내일은 안드로메다 성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 하고 같이 놀다가 다시 지구로 가자 하면 딱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은 SF에서 나왔는지 몰라요. 정상궤도도 그런 얘기예요. 정상궤도가 말하는 우주의 상재가 있고 나중 후천개벽이 되면 뭐 변하는 세상이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오, 이 인간들 어디서 이걸 배웠지? 성경에서 다 베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입양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과 완전히 다른 개와 같은 존재로 얘기해졌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분리되어 있고 타국인과 같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이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까지 우리의 조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어떤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 가짜 전도지예요. 그런데 우리 전도지를 본 것 같아. 막 뭐라고 썼어요. 저한테 준 거예요. 막 뭐라고 썼어. 제가 딱 읽어보니까 그 666%를 받지 말라. 그 다음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처럼 권위를 행사하려고 그랬고 말해서 문장에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은 안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그럼 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이건 저주를 받는다. 이거 돌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금방 알아봐요. 그분. 그러니까 성경적 이 개념을 모르면 여기서 입양돼서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지 쓸 수 없어요. 가져보라 그래서 제 거 달라고 하는 사람들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 제 걸 보고 자기 걸 만들어요. 제 거 두세 개 전도지를 주면 그걸 하나로 만들어요. 그럼 제가 보지 않습니까? 웃겨요 그게. 말씀에 날이 서 있지 않아요. 그 문장에는. 죄인이 보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고치지 말고 그대로 돌리면 돌리고 아니면 그냥 만드시라고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얻었으면 그걸 쓰라고 글로. 뭐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짬뽕으로 만들었을 것 전도지. 그런데 막 권위를 행사해요. 막 반말로 이렇게 쓰면서 막 뭐 구원받으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밑에 내려가면 영적 기도도 엉망이에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해놨어요. 양자됨의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양자됨의 시기. 예. 에베소서 1장 4, 5절 한번 볼게요. 5절 금방 보셨죠? 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잘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그 다음에 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시는 겁니다. 여기 창세 전에 택했습니다. 여러분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영접. 영접은 어디다 또 누구 목사라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게 여기도 이단들이 많아요. 빌리브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페이스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거 이단 교리예요 이게. 그러면 또 예수님은 그 페이스의 믿음이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날 때부터 믿음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만 내 의지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여러분 창세전에 예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하나님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영접할지를. 그리고 아들로 입양할 것을 5절에서 예정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셔야 돼요. 휴거 될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구분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휴거 될 때의 진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비록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도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운 찬양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있어요.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왕의 자녀는 뭔가 할 거 있으면 일을 하고 종의 자녀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왕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17절의 후반부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시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가 있어요. 33년을 그때는 이 육신으로 살았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그런데 여기서 부활하실 때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입으신 거예요. 부활한 33살의 영원한 몸.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휴거되기 전까지는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되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뜻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네, 예수님도 왕이셨잖아요. 그러나 왕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기는 선지자로서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것하고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왕으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아니에요.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보리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 복음 지난번에 안 받아들여요. 왕의 자녀답게 살라 그러고 우리가 진짜 왕의 자녀인데 자기가 왕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의 참모습은 부활할 때, 예, 휴거될 때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왕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상에서 그렇게 하셨고 부활하시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됨의 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양자가 되었으면 어떤 표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표가 있는지. 바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면 길을 좀 더 세우는 겁니다. 말씀이 변기되었다 그러면 부부를 끓는 겁니다. 뭔가 어떻게 성경이 변기될 수 있냐고. 누구냐고 그 자식들이. 어려운 분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배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이 나온 지 30년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거부하고 개혁 성경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래요. 그분들에게 당신의 교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세대주의를 거부하는 당신의 교리가 옳으면 열매를 증명해보라고 혼들을 이겨오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면 거리에서 외쳐보라고 그리고 구령하고 사람들을 양육해라고 못한다면 입을 닫아야죠.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들. 우둔한 천사들이 다 지위를 잃어버릴 거예요. 여기 3분의 1이 이미 잃었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얼마의 수는 모르겠지만 많이 잃었어요. 6장에도 잃었고 예, 계속 그 위에도 잃었어요.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이방된 여러분들입니다. 대체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양자됨의 표는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성경이 성령께서 쓰시고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쓰신 이 책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양자가 되었다면 요한복음 17장 17절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나누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 양자됨의 표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7절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주의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럼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여러분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거 읽으셔야 됩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교훈으로 여러분에 적용하기에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다른 책들은 교리와 교훈이 이제 나누어지죠. 교회 시대와 한란 시대가.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바로 성장이 됩니다. 주의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명령들을 거부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언,
방은 안 볼까요? 고린도전서 여기 14장 패스했으니까 예, 여기 34절 보시면 뭐 방언에 관한 제 성경 그 공부도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잠깐만 볼게요. 너희의 여자들 여기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은 말하지 말라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유튜브에서 말하냐고. 아 그랬나 웃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니 그 구절만 보지 말고 아래 위를 좀 살펴보시라고. 예.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해라.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 교회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 이래놓고 여자를 또 입덧 뿐거 못하게 해요. 그럼 누가 됩니까?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 이제 문맥 전체 봐요. 나중에 저기 뭐 31절도 그렇고 쭉 가면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27절 보시면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그래요. 이게 남자가 말하려면 이 말은. 여자는 조용히 하고 방언하려 그러면 너 남자들은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은 미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럼 현대 교회에서 자기들 하는 방언이 진짜라면 이렇게 해야죠. 여자들은 입 다물어야 되고 남자들만 두세 사람이 방언하고 통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알지 못하는 방언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어로 방언을 해요. 자매님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 나는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밑에 그렇게 해놨죠.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 통역하 그랬죠.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그러잖아요. 말이에요. 소리가 아니라 방언은.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은 지각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자매님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지각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방언은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현대 방언하고 싶으면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학원을 가라고.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을 다 무시해버리고 아직도 방언한다고 뭐 김법 코뿔소 교회 뭐 방언으로 한 시간을 기도해요. 어떤 사람 세 시간을 기도하고 와 나 한 5초도 5초가 뭐예요. 이 그냥 깨구리들이 그냥 들어와요. 그거 듣고 있으면 그냥 들어와요. 이렇게 마귀의 영이 이러면 안 느끼고 그거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 보니까 초보적인 방언은 그래도 좀 이렇게 연습해서 방언의 수준이 높아가면 들을만하다고. 마귀의 영들의 전부. 대학원한테 다시 그렇게 될 거예요. 방언으로 말할 거예요. 13만 4천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것을 성경을 모르고 이것이 주의 명령인데 나누어 공부하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을 할 때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그 옆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표적으로서 방언이 행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사도가 다 죽었을 때는 이 방언이 다 끝난 거예요.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무서워요. 저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교만이 확 느껴져요. 그런 사람도 얘기해 봐요. 여러분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뒤밀어 봐요. 들리는 거. 자기 체험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주의 명령들은 이 책을 거부하고서는 양자됨의 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두 번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볼까요? 예, 보세요. 자 우리가 양자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족보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한국, 미국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에게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그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 아브라함 죽은 줄 알아요. 아브라함 없어진 줄 알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족보가 여러분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양자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죠. 하나예요. 하나. 고린도후서 5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유대인이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더라도 이 이방인의 말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도 안 맞아요. 목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입양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가시니 봐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교회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양자됨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1대1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펼쳐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펼쳐놔요. 이게 숨기지 말고 다 이렇게 펼쳐놓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걸고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이건 좀 숨기고 이건 좀 부끄러운데 내가 처리하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말씀 이러지 말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약해. 그럼 한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뭔가 버려야 되겠어. 예,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 성경적 신앙을 고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양자되면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있죠? 예, 양자되면 축복. 여러분 일단 두 가지 사랑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죠.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지 과거. 과거에 사랑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은 뭐합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 아니에요. 과거에 여기서 사랑했어요. 갈보리의 사랑을. 갈보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밥을 주세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살게 하세요. 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당하셨잖아요. 3일 낮과 밤동안. 자신의 혼이 속죄 제물이 되어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잖아요.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하나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고 이제 이 갈보리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사랑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보다 인간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근데 말해보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말해보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뭐 안수를 몇 번 받았니 성경을 몇 독 했니 아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 가시냐고 내가 말이야 이러다가 죄인이라 그랬어 아까는 내가 뭐 가만히 있는 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가 어떻게 되셨냐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뭐 안수 100번 1000번 만번 받아도 예, 여러분 제가 그 안수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기도 같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영접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참 난감했어요 내가. 여러분 아무한테 손 얹게 하면 안 됩니다. 타치해도 안 돼요. 마귀 들린 사람 그대로 들어와요 마귀들이. 악수도 하면 안 돼요 마귀 들린 사람에게는. 타치하면 안 돼요 몸에. 안수하면 100%예요. 그 돈바구니 내놓고 목사들이 안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안수 받고 가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을 여러분 우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예요? 입양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기 5장 25절에도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갈보리의 피를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 자신의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으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아니에요. 씨가 달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수님 노력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대요. 아니에요. 씨가 달라요. 예수님과 여러분. 인간은 전부 죄의 씨예요. 아담의 씨예요. 그래서 씨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해놨죠. 여기 두 가지 사랑을 구분했다 그러면 치유와 사랑, 긍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치유 뭐 뱀 고친다 그러면 불이 들어갔습니다. 귀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귀가 어떻게 돼서 예, 귀에 불이 들어갔다. 그렇게 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의 불길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를 모르는 그 예수님도 3일 낮과 밤동안 벌레처럼 지옥에서 불탔어요. 그런데 하물며 죄인 자신은 어떻게 되어서 여기 들어가면 하물며 죄덩어리 인간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거기서 우습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경고를. 그래서 여기 사랑 치유와 같은 긍정적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는 여러분이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은 75%가 부정적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게 나왔어요. 3, 4절. 누가 탁 물어보면 이거 탁 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뭔지. 뭐 논쟁할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니에요. 그거는 개괄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그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죠?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걸 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여기 죄와 죽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말해야 되고 당신 죄인이라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몸이 죽고 혼이 지옥에 가는 거라고 이게 죄와 죽음 두 개 다 부정적이에요. 장사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입니다. 그럼 무덤이 긍정적입니까? 아무도 그런 데가 없어요. 시체를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 엄습함 확 들어오잖아요. 이게 부정이에요. 장사라는 게. 저도 과거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사고 난 거 누가 거저기로 덮어놨어요. 차 타면서 봤는데 그 확 느껴져요. 마귀의 영이. 이 부정이에요. 장사되신 거 예수님께. 성경 나라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 살아난 거 하나가 긍정이에요. 그런 게 75%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그러니까 더 따져보면 부정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땅과 눈물, 고통, 조롱. 그죠? 예. 얼마나 그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것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그런 부정적인 예, 은혜의 복음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전해야 돼요. 그걸 말해야 되고. 예. 그래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 마지막으로 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랑의 대상.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안 맡겨요. 염려를. 오전으로 설교됐지만 신뢰 못하기 때문에 다 안 맡기는 것도 있고 어떻게 맡기는지 몰라서 안 맡기는 것도 있어요. 문제들을 여기 다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 문 잠그고 방언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들으시니까 방언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쓰는 모국어로 말하세요. 그래야 표현을 잘할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한 영어로 또 몇 마디 하다가 또 막혀가지고 그럼 사전 볼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국어로 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염려를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누굴 돌봐요? 구원받은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여러분을 돌보시는 겁니다.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눈동자 보세요. 이렇게 바로 보호하죠. 눈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누군가 뭘 해코지를 하잖아요. 약해 보여서 좋다고. 아이고 쟤는 반항도 안 하고 내가 갖고 놀아야겠다. 하나님이 갖고 놀아요.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여러분 즉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다루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물어봐요. 몸에 손 댔어요? 그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잖아요. 죽어요. 진짜로. 잘 몰라요.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이 사역에 대한 이것이 밀려왔을 때 이리저리 피했죠. 이렇게 탁 질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싹 피하고 막 다 피했어요. 아우, 죽음에 이게 확 다가왔어요. 또 그런 예를 자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갔는데 사역을 안 하고 와다가 어디에 죽었다더라. 또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죽었다더라. 이게 막 확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봐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알 만큼 알 때가 딱 되면 그대로 치세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여러분의 몸에 해꾸지하고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게 소탐 대시를 하는 거예요. 사기자서 뭘 가질 수 있어. 혼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에 하는 거예요. 더 뜨거운 지옥에. 그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 8단계 만화책 있죠. 그 만화책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도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 복음도 안 전하고 말씀도 공부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예, 하나님 돌보시고.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가족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또 교회 시대에 적용해가지고 사랑만 강조합니다. 이건 거부하고 사랑만 강조해요. 이건 대활란트 교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하면 형제와 참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형제나 가족이더라도 아주 좀 불쾌해요. 좀.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냥 기본만 해드리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면 이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6절. 아니 돌봐주신다는데 왜 또 징계를 하시는가? 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혼과 영이 새로운 남편 예수님께 결혼을 했는데 이 버리고 가요 이쪽으로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럼 징계하십니다. 여기 12장 6절.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보시면 압니다. 징계가 우습게 얘기질 때도 있어요. 한번 징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징계 안 해서요 하나님. 하나님 갖고 놀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갖고 놀면. 그러나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돼요. 징계를 당하면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 다 나아요. 이제 이렇게 꽉 잡고 있다가 이제 낫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져요. 아 내가 이대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징계하지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뭐 아이를 괴롭히려고 징계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네 곧 갈 거라고 하늘나라로 놓아라는 거예요. 여기 집착하지 말고 잡으려면 하늘의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징계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의 의미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피로 뭔가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말하지 않고 딴 건 다 말해. 다 소용이 없어요. 은혜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지 않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가서 그거예요. 이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막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아름답게 했어요. 그거를. 자기 필요 뭔가를 다 이루었는데 막 죄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상급이에요. 구원하고 안 하고는 둘째예요. 혼의 구속죄물 은을 그대로 받는 은. 예, 설명하는 거예요. 혼의 속죄죄물 은이기 때문에 은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떨어진 것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주실라 그래요. 어제 그 야생 닭. 아 남자세요. 제가 대화 보니까 아,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 명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고 나가 열매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고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께 어떡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다른 신들은 기다리다가 배신 때릴 수 있어요.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의 하나님만은. 예. 그리고 유업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짜 유업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창조주가 2000년 동안 예, 예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계시겠어요. 누구나 받는 유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유업을 또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심판석에서 받은 것을. 이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르카와 목사님의 조직신학에는 마지막에 입양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양아가 놀림을 받았어요. 너 입양 당했지? 뭐 이러면서. 난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놀림을 받는 그 입양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야, 니는 어쩔 수 없이 키우잖아. 낳았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더 진짜 아들이라고. 하나님 얘를 예수님 영접할 때 선택한 거예요. 아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된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변모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피 맞은 참새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래서 왕자처럼, 왕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왕의 자녀처럼 씩씩하게 말씀 칼을 빼어들고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말씀 칼을 이렇게 딱 빼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칼을 차고, 군인처럼 칼을 차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도가 돼요. 그래서 군인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상과 죽음을 다 긁고 기도해요. 거기는 뭐 이기적으로 뭐 이렇게 숨기고. 그게 어떻게 군인이에요? 칼을 차고 있는데 이게 남을 죽이든지,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을 멸하든지, 개인의 혼을 이겨오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칼을 찬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